의료 인류, 의료 인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류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이고, 마찬가지로 의료 인문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오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의료 인류, 의료 인류학에 대해서, 의료 인류를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인류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류라고 하면은 약속한 듯이 이렇게 가지는 어떤 당연시되는 어떤 이 의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료인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류학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라는 구체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의료 인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동아시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류학에서 어떤 식으로 단지 어떤 전통의학뿐만 아니고 서양의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Patient and Healers in the Context of Culture라는 어떤 그런 아스 클라이만이라고 하는 의료인류학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대만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만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통의학뿐만 아니고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의료인류학이 어떤 식으로 의료를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의료체계라는 겁니다. 의료체계, 여러분들, 의료체계, 우리도 있죠, 그죠? 우리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방역체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 population 사이즈가 작든 크든 모든 사회가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만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의 형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질병에 대한 응대. 예. 이게 의료라는 것이 당연히 사회라는 그리고 문화라는 컨텍스트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응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을 만들고, 그죠? 국가에서 어떤 의료 체계를 만들고, 지금 우리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승격시키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의료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의대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죠, 여러분.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의료체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의료체계 안에 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질병에 대한 응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어떤 문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디가 아프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또 문화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죠? 유럽에서. 근데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미셸 푸코의 어떤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들이 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근대의학이 탄생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상당히 서양의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 세계화 돼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전 세계화 돼 있지만은 한국에서 서양의학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어떤 한국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현지가 아주 인류학자들한테는 흥미로운 현지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 여러분들 지금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병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이 한국 사회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 수술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데 가면은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막 앞에서 뭐 그 이 주인공이 여자친구라든지 뭐 가족들이 막 기다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그 종합병원 수술실들은 수술방이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분들. 그 바로 수술실 앞에 여기 상당히 큰 넓은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다양한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꼭 그 의료진들이 아니면 그 환자를 옮기시는 분들이 가족을 찾습니다. 보호자분을 찾습니다. 그 보호자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다른 지역에서 국경 너머에서 노동력을 또 빌려오기로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병인들, 한국 사회 간병인들 대부분 어디서 오시죠? 예, 저기 연변에서 이렇게 조선족 간병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역할이 그 가족 개념을 이렇게 워킹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 이게 보호자라고 불리는 가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가족의 역할을 하는 간병인들이 이 병원을 돌아가게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만 어떤 그런 어떤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료 체계가 단지 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다원주의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따옴표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책에서는 클라이만은 직접적으로 의료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의료 다원주의를 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책이 됩니다. 다원주의는 이게 다양한 의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한국 사회도 그죠? 한의학도 있고 그리고 뭐 서양의학도 있고 복수로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양한 의료가 있죠, 그죠? 여러분 뭐 찜질방에 가서도 이렇게 뭐 경락 치료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이 오피셜한 영역 바깥에 있는 또 의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클라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영역, 민간 영역, 대중 영역. 이렇게 전문 영역은 이 국가라는 같은 어떤 이 권위가 있는 체계에서 허가를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한국 지금 말로 하면 라이센스 같은 걸 줘서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대중 영역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있다. 예? 신경외과. 예. 심해가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약국을 가서 여러분 그죠? 예, 예. 약국을 가서 뭐 오버 더 카운터 그죠? 간단하게 진단 저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뭐 개보리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사죠. 그 좀 심하면은 뭐 병원을 간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또 의료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가 치유를 한다든지, 그죠? 여러분들 뭐 밥 먹고 뭐 집에서 매실을 차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뭐 다 이렇게 그 부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 영역 그리고 또 이 국가 같은 데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지만은 민간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계화되면서 다양하게 존재하죠,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그 이 호메오패티라고 해서 동종요법 같은 것이 여러분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또 많이 합니다.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동종요법이 뭐 가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 전문 영역에서도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항상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모델. 이 우리가 의료를 이렇게 그 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설명 모델이 여기 이제 복수 설명 모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설명 모델이 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환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게 어떨 때는 막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이거 해라, 병을 낫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말 안 듣죠, 그죠? 말 안 듣고 본인의 설명 모델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설명 모델도 이렇게 복수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진료의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병을 알고 대화를 하고 이 진료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 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액터들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의료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그 인류학에서는 모든 의료, 모든 인류가 의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의료의 어떤 양상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런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르게 만들어놨던 조건들, 뭐, 정치적인 조건들, 경제적인 조건들,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비교 의료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명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비교 의료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그 의료 현장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의료 현장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대화의 내용에서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떤 그 이 사람의 정상을 강조하는지 아니면은 서양의학 같이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엔티티, 원인 어떤 물질 같은 것을 강조하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어떤 의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료다원주의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료체계를 이렇게 사회적 응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에서의 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레퍼런스죠, 여러분들.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져와서 비교 연구도 하고 한 문화에 대해서, 한 사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료 연구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의료인류학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인류를 바라보는 의료인류학은 자, 의료라는 인간 집단의 양상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의료를 연구하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최첨단 어떤 그런 의료 현장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클라이만이 보여준 것과 같은 다양한 어떤 비교의 관점에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가 의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근원적인 전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의료가 전개되는지를 각각의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세계화의 상황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행위자들, 의료체계 안에 행위자들, 여기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진단계계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이 앞에서 클라이만이 말했던 진료의 어떤 실제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진단기가 들어오고 도구가 들어오면 갑자기 뭐 어떤 그런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전자차트를 쓰고 나면서 어떤 식으로 의료행위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 유형뿐만 아니고 무형,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이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체계들, 어떤 의료 체계들, 국가적인 체계 속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그 연결성들을 이런 각각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행위자들, 체계들, 제도들이 연결되면서 의료 현상을 드러내는지를 그리고 각각의 특이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우리가 이게 조금 단순할 때는 그죠? 뭐 약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료에 대한 지식들 그것이 어떤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행위자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다분화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의료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자하고 의사가 있다면 여기 사이에
뭐 국가, 당장 한국도 그렇죠, 그죠? 국가가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의료제도가, 의료보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게 시행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이 건강보험이 엄청난 행위자죠, 여러분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그래서 그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심평원 의료다. 그 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원에서 그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료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어떤 의료 행위는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받는다. 그런 어떤 경계선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국가하고 제도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본들도 들어와 있죠, 그죠? 과학기술도 들어옵니다. 기관들, 병원들, 그 의료를 이렇게 실천하는 기관들, 그리고 의료를 공부하는 뭐 교육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상시험, 뭐 임상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폼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학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복잡한 어떤 지역도, 사회도 연구를 하고, 이런 어떤 지역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다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를 단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한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들. 지역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계층들의 차이가 있어요. 젠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세계화를 통해서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은 단지 의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를 할수 있는 어떤 책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고통이라는 어떤 이그 개념을 직접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인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몸이 아픈 거지만은 그것이 아프게 맞는 사회적 조건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그폴 파머라고 그 인류학자의 어떤 그 Infections and Inequalities라는 어떤 책이 지금 이렇게 번역돼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떤 그 IT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특히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감염병이 치우쳐서 이렇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코비드가 상당히 그 많이 전파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사망자들의 상당 부분이 유색인종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렇게 한테 편중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 감염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층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책은 그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그런 체계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재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가져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용이라고 하는 세계은행 총재를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의료인류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의료인류학을 하면서 그 WHO에서 일을 하면서 그또 이렇게 저기 세계은행으로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국제보건하고 국제보건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혼자서 쓰신 건 아니고 에디트한 어떤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의 친숙한 의료인류학자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가 또 HIV 에이즈가 어떤 식으로 어떤 가난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질곡을 통해서 편중되어 분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프랑스 인류학자 디디에 파상의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컨텍스트를 좀더 강조하는 어떤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내용도 이렇게 안으로 좀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어떤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다 어떤 이 파르마시티칼과 많이 관계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약과 제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병 약들,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죠, 여러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자,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Drugs for life. 예.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약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먹게 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어떤 정신과 약들, pharmaceutical self라고 정신과 약들이 self라는 어떤 자아에 대한 내용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책은 그 에드리아나 페트리아의 When Experiment Travel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임상 연구, 임상 그 제약이 나오려면 임상 연구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임상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 삼상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임상 연구가 여러분들 그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익스페리멘트가 트래블 한다는, 돌아다닌다, 여행을 한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는 다국적 기업들, 특히 뭐 선진국의 강대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지만 제약회사지만은 실제 임상 연구들은 폴란드라든지 브라질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연구해서 이런 어떤 의료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어떤 식의 윤리적인 문제. 여기서는 이 페트리나가 그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그 에티컬 베리어빌리티라는 겁니다. 에틱스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어떤 글로벌라이즈 되는 어떤 임상 시험의 현장에서 윤리적인 자체도 이렇게 트랩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윤리를 강조했다면 여기는 좀더 정치를 강조해서 팔모시티칼 자체가 어떤 이런 정치적 체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순도라자네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단지 기업이 아니고 정치 체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뭐 인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그런 어떤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첨단 진단 기계들에 대한 연구들도 인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CT, 뭐 PET 이런 어떤 첨단 진단 기계들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진단 기계가 우리가 이게 어떤 첨단 과학의 결과물 같지만 여기 또 어떤 자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그 결과물이 이런 퍼슨후드 같은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또이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액트로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바이오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텍의 어떤 그런 움직임, 어떤 바이오메디슨의 개발 자체가 어떤 이런 캐피탈리즘하고 연결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네마리 몰의 The Body Multiple이라는 책인데요. 이그 서양의학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 몸이라는 것이 하나로 하지 않고 복수로 존재한다. 서양의학 자체에도 복수로 존재하는 어떤 식의 진단을 하고 어떤 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존재론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료 현장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자본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존재론적인 부분까지 연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첨단 의과 기술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할 때도 의료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상황, 다양한 사회, 다양한 지역에서의 의료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의료가 왜 인간 집단에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든 인간 집단의 의료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전제로 하면서 또 다양한 의료 현상을 각 사회에서 의료 현상을 또 비교해서 보면서 병치해서 보면서 이런 어떤 첨단 의과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료인류학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의 세부 주제 중에서 의료인류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며 인류학과 인문학이 당면한 주제들의 중요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의료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는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 영역이 점점 확장하죠, 여러분. 그죠? 의료가 점점 더 확장을 합니다. 의료에 대한 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여러분들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생로병사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몸신이라든지 그죠? 명의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이걸 연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몇년 전만 해도 이런 TV 프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죠. 예,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죠, 여러분. 그리고 생로병사의 생애에서 의료가 옛날엔 병만 관장을 했다면 지금은 생로병사의 모든 생애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어떤 의료 영역의 확장, 그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증폭이 되고, 의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의료인류에 관한 의료인류학 연구도 많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의료인류학은 의료인류에 대한 질문 던지기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찰,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인류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의료 인문학과 상당히 상통하고, 의료인류학과 의료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치유의 무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어떤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류세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인류세에서 이 의료와 인문의 어떤 인류가 좀더 많은 어떤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치료했었던 나 말고 다른 어떤 인간의 아픔뿐만 아니고 자연이라든지 물질, 자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존재들, 인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고요. 그런 존재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감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다른 나 말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어떤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 그런 어떤 논의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근대 이후에 특히 인간 중심이 되면서 그런 관계들이 많이 단절되고 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원이란 말을 쓰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과제들이 이 의료 인류와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학문 내용에, 논의 내용에 아주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 앞으로 의료인류학과 의료인문학이 많은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의료인류, 의료인문이라는 제목으로 예, 강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